이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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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맡아! 안녕하세요. 제이와나의 허집사 그리고 얘는 허제이입니다. 아들 촬영할 때 눈 떠. 눈 떠. 아들. 오늘은 고양이의 몸에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 각 부위별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고양이는 항상 자기가 몸 청결을 위해서 그루밍이라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냄새는 거의 없다 해도 무방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이 몸에서 이제 특이한 냄새가 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실험을 위해 우리 아기 천사 허제이가 수거를 해줄 거예요. 사실 이제 실험에 앞서서 제가 그 비염이 한 34년차 정도 되기 때문에 실험에 이제 공신력이 있냐고 여쭤보신다면 절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묘차도 워낙에나 크고 그리고 이제 먹는 사료라든지 뭐 간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점, 이것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재미로 봐주세요. 자, 일단 아기의 머리 부분에서는 어떤 냄새가 나는지 한번 제가 머리 부분을 구석구석 냄새를 한번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가장 많이 물어뜯는 제이의 정수리, 정수리 냄새를 한번 맡아볼게요. 아, 정수리 냄새 한번. 세상에. 정수리에서 어우 침냄새 어우 침냄새 장난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애기 콧등. 아들 잠깐만 콧등 한번. 콧등에서는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아요. 네, 정말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볼 냄새. 애기가 좀 아까 먹은 사료 냄새가 나요. 사료 먹은 거를 그루밍을 하면서 혀로 볼까지 이렇게 다 묻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목 냄새를 한번 맡아보도록 할게요. 목 냄새 맡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데, 왜냐면 고양이들이 대부분 이제 목을 이렇게 만져주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물어요. 여기는 무는 부위예요, 고양이들이. 그래서 목 냄새 맡을 때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제이는 제 얼굴은 안 물기 때문에 얼굴 한번 들이밀어 볼게요. 나 제이는 제 얼굴은 안 물기 때문에 이씨 얼굴 왜 물어? 이씨 억울해 이씨. 이게 무슨 냄새냐면 그 따뜻한 그 호빵에 빵 있죠? 호빵 피라고 해야 되나요? 자, 그 다음에는 애기 등 냄새를 한번 맡아볼게요. 아들 잠깐만. 정말 놀랍게도 아무런 냄새 안 나요. 어떻게 이렇게 아무런 냄새가 안 날 수 있지? 나는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아무런 냄새가 안 나냐? 자, 그 다음에는 애기의 배랑 흉부랑 겨드랑이 쪽 냄새를 한번 맡아볼 거예요. 얘 지금 여러분, 제이가 지금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장난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면 장난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장난치고 싶어하는 타이밍이라서 제가 지금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거 영상 계속 찍어야 되나요? 일로와 새끼야, 일로와 가만히 쉬어보시오. 어떤 냄새가 나냐면요, 분무기를 뿌려가지고 셔츠를 다림질했을 때 그 다림질한 직후 딱 그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우리 배 냄새를 한번 맡아볼 건데 얘가 지금 나들 배 냄새 한 번만 맡아볼게. 간다! 간다! 와우. 맡았어. 배냄새는요, 약간 고소한 냄새가 나는 살짝 습기 찬 이불. 이게 뭐야? 이제 꼬리 냄새를 한번 맡아보도록 할게요. 아들, 꼬리 냄새 한번 맡아볼게. 꼬리. 아이, 같이 가. 와, 진짜 신기하다. 아무런 냄새가 안 나요. 정말로.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발바닥 냄새가 남았거든요. 제이의 젤리는 이제 이렇게
블랙핑크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교차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맛있게 생겼죠. 살다 고양이 발냄새도 나는데. 와, 너무 좋아. 환상! 와, 너무 멋있는 냄새. 어디가? 아야! 발냄새 좀 맡자! 왜 발냄새를 보는 못 맡기네? 발냄새는요, 좋은 마약이에요. 저거는 한번 맡으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굉장히 고소한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퓨어한 상태의 팝콘? 약하게 마가린 냄새도 나는 것 같고 깨 냄새도 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세상에 온갖 고소한 냄새는 다 나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요청해주신 내용인데요. 그 제2의 그 동근형 냄새를 좀 맡아달라고 한번 도전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X같은 어우, 이거 진짜 어떡하지? 이렇게 한번 일어나봤어. 옳지. 자, 이게 이러한 틈을 타서 이때다! 냄새 맡아! 어우!